수원시가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뮤지컬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진행한 뮤지컬 안전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내용이었는데요.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예방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밌는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.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안전교육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 모두의 안전대처 능력을 높여 안전, 안심, 안정의 4만 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. 수원ITV 주세화입니다.